내일장 간판주 이제 이어갈 텐데요. 사실 오늘 시장은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분위기가 움직이 점쳐질까 좀 많이 지켜보셨는데 사실 뭐 지금 뭐 간밤에 아니 지난달을 미증시처럼 지금 하락세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뭐 개인과 외국인 뭐 기관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은 둘다 지금 뭐 순매도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 개인 같은 경우에 5,800억 대, 1,900억 대 양시장에서 순매수로 지수를 조금 견인해 보려 했으나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또한 점차적으로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사실 살펴보면 그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빠지는 분위기였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아무래도 이제 지배 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LG화학 이런 2차 전지 쪽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현대차 또 자동차 관련된 주도 오늘 또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지금 4월에 34만 5,777대 지금 판매 전년 대비 106.2% 지금 상승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전해드리고 기아 또한 4월 판매 대수가 보니까 24만 9,734대 넉 대가 지금 판매가 된 것으로 전년에 비해서 78% 상승한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물론 뭐 자동차 부품 공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판매 자체는 지금 많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전문가께 내일장 간판 주점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사실 이제 오늘 5월 첫 달이고 첫 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5월장에 대비하는 우리 그 전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한 분씩 좀 짧게 좀 들어보고 내일장 간판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표님. 네. 네, 5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개별주 위주로만 소액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고 조만간 이제 외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우리 신 소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공매도 재개가 개인 투자들에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지금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 순환매를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죠. 오늘 사료 업종과 조선 기자재 업종이 투톱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아주 작은 조선 기자재랑 한라 IMS도 정말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료 업종은 섹터 자체가 시가총액이 엄청 낮아서 변동성이 심한 섹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중소형주가 활발히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 민감 업종들 있잖아요. 네. 조선업종, 철강업종, 건설업종 이런 것들이 순환매를 계속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포트를 구성해서 가서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정도의 수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찍어서 그날그날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 민감업종 플러스 알파로 지금 소비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오늘 신세계백화점도 보면 엄청나게 올랐고,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다 마찬가지고 의류 업종들 이런 이제 소비 섹터들도 이제 차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또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또좀 지켜보셨던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우리가 AS 좀 들어가고 오늘 내일자 간판지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뭐 라파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라파스, 지금 네네. 사실 바이오 업종이 많이 두들겨 맞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 많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도 지금 추세가 깨졌고 그 나머지 작은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다안 좋았는데 다행히 라파스라는 종목은 그래도 좀 전고점까지의 시세를 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전고점에서 2020년 6월 달 38,900원 가격대에서 정확히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지금 바이오 업종이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소외가 될 수가 있다. 바이오 업종이 공매도 잔량도 바이오 업종에 많이 쏠려 있는 데다가 네.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 맞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하신 이후 상승은 했지만 이제 4월 30일 또 오늘까지 조금 빠지는 모습 볼수 있는 라파스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앞서 그 우리
오늘 특징주로서 짚어주셨던 것 중에 뭐 사료도 얘기하셨고 조선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화학섬유 쪽도 사실은 오늘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내일장 간판주로 마침 또 휴비스를 또 보고 계시네요. 네. 아, 예, 저 먼저 하나요? 저 휴비스를 준비했는데 네. 지금 의류 업종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지금 FNF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 FNF가 이제 분할을 해서 5월 달 정도에 상장을 다시 해요. 네. 근데 FNF가 분할하기 전에 역사상 최고가를 찍어놓고 분할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18만 500원. 그래서 의류업종을 선도했었고 네. 그다음에 다른 의류업종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성 같은 것도 이번 연도 들어와서 아마 한 40% 정도 올랐을 거예요. 네. 이런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의류업종의 회복세가 여기서 지금 보였고 간판주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유통업종들 있죠. 신세계. 네. 신세계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화점에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식품하고 의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방산업이 또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후방산업. 후방산업은 이제 원사를 만드는 업체들이에요. 네. 뭐 아지텍 WB도 있을 거고 휴비스라는 업체도 있을 거고 뒤에서 원사를 만들어주는 업체들인데 그중에 휴비스를 골라봤습니다. 네. 일단 폴리에스터 단섬유랑 스펀본드가 주력 제품인데 이게 네. 그 어디 쓰이냐면 기저귀 생리대 물티슈 마스크에 들어가는 부직포의 원료가 돼서 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네, 네. 원자재고 요즘에 그리고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들이 유행인데 지금 휴비스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먼저 친환경 원사인 에코에버를 만들었어요. 에코에버는 네. 휴비스에서 명명한 브랜드인데 페트병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페트병이 네. 예, 그렇죠. 부피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재활용도 중국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대란도 나고 이랬었는데 네. 거기서 원사를 추출해서 재활용 섬유를 개발하는 이게 바로 에코에버입니다. 그리고 꿈의 소재인 그래핀 이것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 그래핀이 여러 군데 쓰일 수가 하나요? 있어요. 이거를 예, 꿈의 소재로 왜 하냐면 네. 철보다 훨씬 가벼우면서 네. 철보다 훨씬 강해요. 아. 그래서 이게 응용이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뭐 IT라던가 바이오라던가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는데 휴비스가 네. 지금 가장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항균, 항공파위, 항바이러스, 원적외선 방출, 정전기 방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면이나 이런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래핀 섬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펙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리가 필요 없고 그래핀을 그냥 활용을 하면 되고 반영구적이 네. 뭐 세탁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소재로 옷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런 쪽이 휴비스가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쪽이고 휴비스는 워낙에 재무제표가 굉장히 탄탄해요. 뭐가 탄탄하면 지금 거의 건설업종 같은 PER, PBR을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재무제표가 안 뜨는데 PER, PBR이 너무 낮아요. PER이 4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나왔네. FNF나 네. 이런 것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작년 PER이 3.4배고 PBR은 0.58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여기 부담이 없는 네. 상태에서 성장성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 PER, PBR이 올라가는 성장성 업그레이드 네. 구간이 도래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15,000원. 짧게 잡았고요. 지난달에 급등했다가 지금 40% 정도 마이너스가 고점에서 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위로 고점 돌파하고 가버렸으면은 그냥 못 내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버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 기회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18년도 4월 2일 날 전고점 가격이 13,800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 정도 근처에 가는 수준까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장에서 이제 1.64% 빠지면서 149,500원 선에 지금 장 마감을 했는데 실적 발표가 생겼죠? 네, 들어왔습니다. 537억 원 정도 지금 영업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 저기 박정희 대표님. 네. 자, 대표님께서도 좀 AS를 하고 들어갈까요? 네, 지금 보유 종목 중에 네. 대주 산업이 네. 일단 지난주 화요일에 좀 짧게 가고 일정 간판주는 네. 좀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이미 이제 충분히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잘 매도하셨으면 그 상태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네, 자동차 네. 부품 섹터이고요. 자동차 내외장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네. 도어 트림 그리고 시트 그리고 범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6,029억인데 네. 현재 시가총액은 2,430억으로 아직도 저평가 상황이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3분기 지난 2020년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이제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판매가 호주를 뛰다 보니 전부 다 수익권으로 쭉 탈바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실적 턴 어라운드까지 일정 부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이 서현의 유재만 사회이사가 이 서울중앙지검 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윤석열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또 5월 달에 정치적 이슈가 좀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저평가와 턴 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정치 테마까지 좀 삼박자가 맞물리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11,2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아마 상승력이 나오면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